왔어! 와! 딱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으니까! 바로 쭉 가져갔습니다! 이야! 와! 자,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막날입니다! 지금 저는 또 포항을 가고 있는데, 야, 이번 주는 바람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포인트를 몇 군데 찍어봤는데,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제와 같은 포인트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바람이 너무 불다 보니까 포인트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진짜. 하지만 제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 대신해서 이 바람을 뚫고 열심히 낚시를 해서 눈맛과 손맛 같이 대리만족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가 보시죠. 자, 오늘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두 대는 저쪽으로 노리도록 하고 두 대는 이쪽으로 먼 바다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롱발롱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너무 추워요, 진짜. 벌써 요거 핫팩 해놨는데 지금 빨리 옷부터 갈아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따신 게 정땡. 오늘의 미끼는 어제 쓰다 남은 요 개불로 소모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우니까요. 자, 우선은 크기 좋은 개불을 꺼내서 눌러주고 물 빼기. 자,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면은 찌르기. 그 다음에 바늘 꼽기 쭉, 개불 끼우기 완벽.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자, 첫 번째 불꽃 다녀오겠습니다. 불꽃! 첫 번째 우리 김군이 오늘 개불 사포 느낌 좋습니다. 불꽃! 캐시! 후! 잘 날아갔어, 잘 날아갔어. 이제 우리 유정이 들어가 주자. 자리가 협소해서 조심히 쳐야 됩니다. 불꽃! 캐시! 이야, 또 옆바람이 살살 부네.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캐스팅 전부 다 완료되었거든요. 입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1번 입질! 1번 입질! 던지자마자 입질! 지금 던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 와, 여러분들, 던지자마자 지금 1번에 입질이 왔는데, 이야, 이렇게 초반에 바로 입질이 온다는 거는 그래도 활성도가 그나마 조금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우선은 이렇게 파도가 약간 너울이 많이 센 날이나 그리고 너무 여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목줄 길이를 80cm, 1m까지 길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50cm 이렇게만 줘도 충분하거든요. 여러분들 1번, 3번에 입질이 왔거든요. 근데 미끼는 개불인데 추가 입질이 없습니다. 추가 입질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은 제추가 여밭에 박혔거나 아니면 고기가 가만히 물고 있거나 여러가지 이런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발이 한번 해주고 오겠습니다. 자, 그 신발이, 아, 없네요. 여러분은 그 신발이 하고 나서 바로 놔두고요. 자, 이번에는 3번 입질 왔으니까 그 신발이 한번 해주겠습니다. 3번도 그 신발이, 자, 없네요. 전부 다 어떤 고기들이 설치는지 어떤 미끼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약간 묵직하긴, 약간 묵직한데? 뭐야? 뭐지?
처음에는 그런 묵직함이 없었는데 지금 묵직함이 생겼습니다. 오, 고기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뭐고 이거? 아... 투캡! 이거 약간 완전 돈 벌었다. 개불어 그대로. 그럼 그렇지. 내한테 입질이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있나. 그래도 이것도 여러분들 또 복입니다. 복.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뭔데 이렇게 무겁지? 아, 그렇구나. 개불이 살쪘구나. 오, 여러분들 3번 입질. 여러분들 3번 입질 들었어요? 와, 이거 얼마만의 입질이야? 제가 살짝 한번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이야, 없네, 없어. 여러분들, 거의 이거는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개불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야. 이야, 이거 어떡하나, 진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야, 이럴 때 방법은 계속 열심히 해서 던져보는 거. 아, 오늘 낚시 힘드네요, 힘들어. 지금 바람이 좀 세져가지고 우선은 로드를 살짝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위치도 조금 변경해 줬습니다. 바람이 덜 타게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낚시를 한지 한 3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큰 입질은 너무 없고요. 춥기만 엄청 추운 상태입니다. 빨리 입질이라도 왔으면은 이제 따뜻한 그 기운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입질이 없네요. 너무 혹독합니다. 혹독해. 3번에 아주 미약하게 지금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먹어 먹어 확 먹어 확 먹어 확. 와, 야,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얼마나 야근인지 밑줄을 살짝 잡아줘 볼게요. 아, 아직 고기는 걸려 있지 않습니다. 이야, 야갔다 야갔어. 진짜 야갔다. 뒤돌면 입질인데. 자, 나 뒤돌았다. 빨리 입질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래도, 아니, 이래도 입질이 안 온다고요? 야. 어, 봤어, 봤어. 오, 방금, 오, 오, 4번, 4번. 3번 미끼 가는 도중에 4번이 입질 왔습니다. 4번 이거 입질 야가갖고, 그 신발이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여밭에 박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동방이거나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왔어! 와! 딱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으니까! 바로 쭉 가져갔습니다! 이야! 와! 왔어, 왔어! 이야, 그 신발이 하려고 잠시, 오! 힘써! 들고 있는데, 확 갖고 왔어! 오! 자,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 정말 어렵게 한 마리. 와! 이야! 와! 여러분들, 도다리 사이즈 보이십니까? 이야, 들고 있는데, 확 갖고 가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사이즈 좋은 도다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들, 진짜 살짝 들고 있었거든요. 야, 그런데 갑자기 훅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초리대가 앞으로 쑥쑥 해졌습니다.
이야, 그래서 바로 후킹을 해서 이 사이즈 좋은 도다리 잡았습니다. 오늘 너는 내 저녁거리다. 와, 도다리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바로 개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대로 올라가거라. 와, 여러분들 31cm 사이즈 좋은 도다리 나왔습니다. 나이다. 으이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도다리에 최대한 상처를 덜 내기 위해서 줄을 잘라주겠습니다. 요거 싱싱한 핵감이거든요. 자, 자, 여러분들 도다리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어. 도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늘과 진액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한번 긁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로 한번 깨끗이 씻어 주자. 요요요, 지느러미 살이 맛있거든요. 자연산 도다리 회뜨기 완성. 자자자,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한번 드셔보시죠. 자자,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드세요. 아, 도다리 초장이 먼저. 오, 와, 진짜 완전 찰진데요? 쫀득쫀득하네. 네. 맛있다. 야, 대박이다, 대박. 인절미인데. 진짜 인절미네. 이 바로 살았을 때 바로 떠서 그런가 봐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일장 하겠습니다. 아, 완전 다르네요. 지느러미 쌀. 지느러미 쌀, 이게 간장에 한 찍어 먹고 있습니다. 원래 도다리는 지느러미 쌀이 맛있잖아요. 와, 진짜 꽃입니다. 드셔보세요. 형님, 지느러미 쌀 드셔보세요. 와, 야, 진짜 꽃이다. 이야, 진짜 맛있다. 이래서 고기 잡으러 다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낚시하는 이유기도 하다 진짜. 아, 근데 아까 전에 형님 왜 이포 하시다가 왜 접으셨어요? 아, 오늘은 힘들어. 진짜.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러분들 대리 만족을 드리려고 열심히 낚시를 해봤지만 딱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네요. 하지만 그 한 마리가 진짜 완전 최고의 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또 이만 먼저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롱빨롱.